주말 동안에 화려한 움직임이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락세, 그리고 오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그동안에 많이 오른 탓인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다시 한번 44,000달러 옆구리를 찔렀으나 또다시 튕겨져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롱 포지션 정리 후에 지금 현재는 43,738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드디어 약간 힘을 쓰면서 2,318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시총 4위 자리를 두고 BNB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암호화폐 시장. 부디 주말 동안에 알트코인들의 상승 기대를 해보도록 하시면서 나온 정보들 하나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미국의 지난 11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 0.1% 하락 및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년에 금리 인하 쪽으로다가 힘이 계속해서 실려주고 있는 상황. 연준 같은 경우도 높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미국 정부의 어마어마한 빚, 거의 34조 달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올해 안에 34조를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바이든 정부를 어느 정도 막아가지고 이 정도지. 바이든이 쓰고 싶었던 대로 돈을 다 썼었으면 34조 달러를 우습게 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와 동시에 미국 시민들,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미국 시민들, 계산을 해보면 1인당 10만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하죠. 자, 이돈 누가 갚나요? 미국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부채에 대한 짐을 지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줄 같은 경우는 공짜로 음식을 배급해주는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노숙자가 아니란 말이죠. 다 직장이 있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받은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음식을 무료로 배급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정말 잘 나갔었던 캐나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와버린 것일까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세상은 힘들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가운데 지금 한창 일하고 있는 세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또 다른 것 중에 한 가지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은퇴할 때쯤 되면은 연금이 동날 거라고 하죠. 미국도 그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401k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한 사회보장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한창 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은퇴하게 될 때쯤 되면은 동나가지고 제 몫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견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바로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산이기 때문에 401k가 이제 미국의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되고 나면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줘가지고 비트코인에 노후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 그나마 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래 봅니다. 스카이브릿지 캐피털의 CEO인 앤서니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빠르면 다음 주에 승인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과감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연휴 기간 사람들이 뉴스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때 대형 소식을 발표하는 게 꽤나 전형적인 방식이다. 시장은 이를 기대하고 있지 않지만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될수 있다라면은 광란의 연말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야기했었던 연휴 기간 사람들이 뉴스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때 대형 소식을 발표한다. 실제로 좋은 소식은 아니었었지만은 SEC 같은 경우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에 리플사에 소송을 거는 그런 행위를 몇년 전에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괴한 타이밍이다라면서 놀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좋은 소식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을 때 전해줄 수 있을 것인지. 잠깐 홍콩 당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암호화폐 현물 ETF 신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장 기준 등등을 발표를 했는데 자, 미국에서 1월 달까지 해가지고 현물 ETF 승인 다음에 내년에는 홍콩에서 현물 ETF 승인 및 출시 이렇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 ETF 관련된 풍족한 한 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올라줄 수 있기를 바래 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번 주 비트코인 거래들이 무려 22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며칠 전 기사만 해도 거래들이 매집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다른 거래들은 매도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많은 분석가들은 어째서 해당 거래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일까? 의문을 가져보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있지만은 당연히 그 누구도 정확한 대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위해서 비트를 던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외에 다른 예측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알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던진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뭐야. 현물 ETF 승인 발표를 앞두고 그런 선택을 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정확한 이유는 저는 알 수가 없죠. 고래들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자,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인 매트릭스포트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ETF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2017년 CME그룹의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때도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었다. 또한 시기적으로 볼때 비트코인은 통상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3% 이상 상승했으며 최대 22%까지 오르기도 했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 가지야라고 외치고 있었던 매트릭스 포트.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주봉 기준으로다가 골든 크로스가 근접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200일 단순 이평과 50일 단순 이평이 골든 크로스를 낼랑말랑 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 한 골든 크로스가 나와버리고야 말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비트코인 가격이 떡락하지 않는 것처럼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분 좋은 지표로 받아들여 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매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사에서는 유명 떡상충인 티 아날리스트의 차트 분석을 공유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불장 패턴, 스텝이 이루어져 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서 비트코인 불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이 이런 식으로 상승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할지라도 일자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탈탈 털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다가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빵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항상 현금 비중을 남겨놓고 예상치 못했었던 혹은 예상했었던 큰 조정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할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어제에 비해서 가격대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지지 구간 위에서 머물러주고 있으며 또한 과도했었던 미결제 약정이나 펀딩 비율이 제자리를 찾았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야말로 비트코인이 정을 뚫고 상승하게 될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엑시트 펌프 분석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맥스의 창업자인 알설 헤이지가 재미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알설 헤이지 같은 경우는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솔라나를 찬양하는 글을 계속해서 올렸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올해 초 63달러부터 99달러까지 어제 상승을 했었죠. 자, 그러자 그는 99달러대에서 솔라나를 전량 매도했고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알솔 헤지 같은 경우는 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가 명상을 하고 있었던 중에 주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솔라나를 매도하고 이더리움을 매수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뻥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어쨌거나 알솔 헤지가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인가 파일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하는 기사를 내보내가지고 저도 공유를 했었는데, 파일코인 그때 이후로 지금 40% 정도가량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가 맞출 수 있다라면 이더리움 상승 드디어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 이더리움이 잠깐 힘을 발휘하자 몇몇의 고래들이 이더리움 상승에 베팅하면서 옵션 거래에서 콜 옵션을 대량 매수했는데, 3,000달러 정도 옵션을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3,000달러 한번 가지야! 그리고 이어서 크립토스 배트맨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좀 유치한 닉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무튼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이야기해 주기를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머지가 있었고 소각 메커니즘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 물량이 줄어들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 블록체인이 활발하게 운영이 됐을 때, 활용이 됐을 때 그런 소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번이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이더리움의 불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타브랜트와는 전혀 다른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매크로 CRG 분석가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다. 알고 봤더니 뒤집어 놓은 차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놨었고, 크립토 랜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2,500달러까지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싶어 한다. 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그렇게까지 시원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매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FTX 알라메다 리서치 셀시우스에서 10시간 동안 무려 17,603개의 이더리움이 거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던지기 위함이겠죠. 17,603개, 그 다음에 5개월 동안 처 자고 있었던 거래가 기어 나와가지고 추가적으로 6,000개의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입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부 다 던져졌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매도가 끝나게 되고 나면은 그제서야 이더리움 지대로 된 기지개를 펼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가 지목한 4개의 알트코인 주목하라. 4개 알트코인들 모두가 지금 현재 솔라나와 칼다노, 아박스 등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4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거래소 내에서 잔고가 최근에 확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이 나오게 될수 있겠다. 4개의 코인들 첫 번째로는 바로 이더리움, 두 번째로는 스바이누, 세 번째로는 패치 AI,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덴트라고 합니다. 4개의 코인들 가격 상승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스바이누 같은 경우 최근에 40% 이상의 상승을 경험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항 추세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게 될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맥트캐피탈 분석가는 분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만만한 암호화폐 업계를 대상으로 닥치는 대로 돈을 뜯어내고 있는 SEC가 이번엔 소규모 디파이 프로토콜 반브릿지를 대상으로 무려 170만 달러를 추가로 뜯어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말이 합의지 당연히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돈을 빼앗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규모 회사들 같은 경우는 SEC와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구타를 맞으면서 달라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법이 세상에 있었던가? 마지막으로는 국내 범죄 소식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 조작에 연루됐었던 40대 및 일당이 중국으로 토끌려다가 잡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근데 또 어이가 없는 것이 왜 자꾸 범죄자들 얼굴을 이렇게 가려주는 것인가? 아직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이번에 붙잡힌 용의자 같은 경우는 코인원 전 임원과 브로커 등이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았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해당 사건에 관련된 용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는 도건의 뒤를 이어가지고 해외로 뻗어나가는 K 사기꾼들. 이번에 잡힌 애들 같은 경우는 해외 거래소인 XT.com에서 거래가 되는 만다린 워크 달란트 코인의 시세를 조작해가지고 피해자 600명으로부터 100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이번에 잡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사기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출소하게 되면 똑같은 짓을 또 하게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알트코인들 계속해서 펌핑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광주 뜻 가지야 광고 틀어주기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채널 응원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